저 사각턱 때문에 신경차단 그분 축소술 할 건데 이갈이가 없는데도 이갈이 마우스피스를 꼭 해야 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이갈이 없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사각턱이시잖아요. 여기 교근 이게 커졌어요. 이게 왜 커졌을까요? 많이 깨물어서 우리 이게 꽉 깨무는 거, 밥 먹을 때 깨무는 거, 그거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근육이 커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은 잠잘 때 깨무는 그 힘, 그 힘이 훨씬 셉니다. 밥 먹는 힘보다. 그리고 오랫동안 깨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잠자면서 깨무는 힘 때문에 사각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깨무는 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잠자면서 깨무기 때문에 이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푸느냐? 잠자면서 이갈이 이약물기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없는 줄 알죠. 자, 이갈이 때문에 사각턱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하는 건데 교훈 축소하면 이 근육이 이제 없어져요. 자,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밤에 이갈이 이약물기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뇌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꽉 깨물게 하고 이갈이 하게 하고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근육은 없어졌더라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근육들이 작용하면서 아파지기도 하고 또 아무리 없앴던 근육이라 하더라도 많이 깨물면 또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갈이 이약물기의 치료와 그로 인한 통증, 뭐 턱관절이라든가 다른 통증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이 마우스피스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위에 아래 이렇게. 자,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밤에 끼고 주무시면은 이를 꽉 깨무는 힘 자체, 그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생기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